아니 그냥 어쨌든 좀 좋게 보시진 않을 거니까. 조금 이해는 안 가네? 좋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 이 대출 있는 부분을... 아, 대출 있는 걸 모르시는구나? 네. 아...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드리려고. 아유, 기가 막혀. 그냥 제 딸이 또 공교롭게 두 분하고 나이가 또 같고 네. 그러니까 이건 어른으로서 그냥 우리 두 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 말하면 마이너스다, 대출이다, 이거 혼날 것 같아 라는 두려움으로 숨기면 안 되고 설사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럼요. 단,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라오니하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라고 부모님한테 약속하는 것이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력해보겠습니다. 강은 씨는? 저도 노력할 거. 이건 노력이 아니고 실천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진짜 만약에 2,500이 되기 전에 만약에 말씀을 했다면 이미 끝나고 우리 수중엔 빚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어쨌든 말을 안 하고 숨겨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게 제일 큰 잘못인 것 같아요. 방송을 보고 뭐 많이 놀랐을 것 같긴 한데 뭐 영상 편지야?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써야 할지 배웠으니까 믿고 지켜봐줬으면 좋겠어.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 힘든 일도 많겠지만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할게.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태훈이가. 참 미친다 미쳐 정말. 이걸 방송을 통해서 엄마가 본다고? 진짜. 그래도 방송에 일단 나왔다는 건 정말 잘했다 생각 들고 이제 차도 정리하고 씀씀이도 줄여서 마이너스 인생이 아닌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유, 그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진짜 죄송하고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았으니까 셋이서 행복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 네. 내가 보니까 두 사람은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같아. 그러면 그 많이 받은 사랑을 라오니한테 전하기 위해서 훌륭한 부모가 돼야겠죠? 잘하길 바래요. 네.